아니 포청에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이 자식아, 그걸 왜 여기 와서 물어? 이 부장! 뭐? 이 부장? 이 새끼 무비사 봉사라고 배는 게 없냐? 이 부장, 이 부장, 이 부장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 부장. 아, 이거. 한 번만 더 품게 따짐에 건방을 떨어라. 봉사건 장님이건 아래 회를 쳐주지. 용불 뺏는 재주라도 있어? 아, 흰소리 말고 어서 갑시다. 이야, 요런 인정머리랑은 눈꽃만치도 없는 옆에 같으니라고. 아니 요런 옆에 내하고 시방까지 나가 어떻게 살았을까? 응? 확 그냥. 그래도 한솥밥 처먹은 의리가 있는데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사람 된 도리 아니야? 응? 누구 뭐 발길이 솜털처럼 가벼워서 이러는 줄 알아요? 그래도 쭉 토끼마냥 쫓기는 팔자를 고쳐준 은인들인데 차마 형장에서 참수당하는 꼴까지요. 어떻게 보냐고. 그 모습이 평생이 돌덩이처럼 가슴에 맺힐 텐데 그거를 어찌 보냐고. 이 명할놈이 조상났냐? 조상났어? 못듭시 벌써부터 울고 지랄이야, 지랄이. 누가 울고 지랄이야, 이 명할놈이. 누구야? 누님 아니요. 누님! 성님! 성님! 정신 좀 차려보셔. 어쩐다요. 성님! 보셔! 아, 후퇴셔 나와보셔! 안돼요! 야, 정신 차려! 눈을 떠보란 말이야, 눈을! 우리... 뭐냐? 나다. 누구냐? 누구에게 이렇게 당한 거냐? 잠깐만 말을... 배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미친다! 정말 궁궐 담장을 넘었단 말이냐?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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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무리들은 단순한 화적들이 아닙니다. 사주 전으로 군비를 강화하고 터출로와 도성을 지키는 훈련 대장 제거한 것도 물러가라. 흥보가 흥보가 예, 전하. 어찌하면 좋겠느냐? 과인이 속을 털어놓을 자가 너밖에 없는 듯 싶구나. 전하, 성심을 굳건히 하셔야 합니다. 배후가 깊다. 말해보거라. 청홍도 대장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할 만큼 주도 면밀한 자들입니다. 정세를 파악하고 지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조정 내부를 이름이냐? 항공호입니다. 좌포장 또한 함정의 연장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훈련대장 정홍도와 보도대장 조세옥은 유일하게 당색에 물들지 않은 한성숲의 양측이옵니다. 그의 과실로 훈련대장을 잃었다. 어찌 그를 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득을 얻는 자는 역당들입니다. 죽어서도 전화를 매시겠다는 훈련대장 또한 그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좌포장은 막역지우를 잃고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습니다. 전하, 사직이 걸린 일이옵니다. 저의 맥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일어! 의원이란 작자가 밤새 한다는 소리가 그거밖에 없냐? 침이라도 놓으란 말이야, 자식아! 나으리 구명한을 먹고도 침을 받을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면 시체나 다름없는 겁니다요. 아니 그럼 이대로 죽는 꼴을 봐야 된단 말인가? 이런 우라질... 무게, 제발 우리 재욱이 좀 살려주게. 제발 좀 살려주시오. 화타나 편작이 아닌 바에요. 약을 써봐. 이놈 말대로 시체나 다름없다면 약이든 침이든 원껏 써보란 말이야, 자식아!